안녕하십니까.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댄서들, 그리고 작지만 많은 힘이 되고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루다크리스입니다. 실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자리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날이 무조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무조건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약간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러기에는 인지도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부족하다기보다 인지도가 없죠. 왜? 저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댄서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활동하는 댄서는 아니에요. 배틀을 나가지도 뭐 대회를 나가지도 않아요. 물론 어릴 때는 자주 나갔습니다. 자주? 까진 아니었는데 어릴 때는 굉장히 주기적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 나름의 여러 가지 이유들과 그리고 약간 염증을 느낀 부분들이 있어서 배틀 씬에는 참가를 하진 않았죠. 대회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물론 그거보다 제가 염증을 느껴서 떠난 것들보다 제가 가르치는 일에 좀더 집중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택한 건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이제 실은, 그러니까 소리랑, 소리가, 이렇게 뭐 사석에서는 이제 소리라고 부르지만, 이제 K솔이라는 댄서가 있어요. 광주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K솔이 있는데, K솔 군과 오늘 이야기를 하다가, K솔 군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선생님, 약간 인지도 면에서 이게 좀더 올라가야 채널의 활성화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분명히 K솔은 저에게 걱정을 해주는 이야기였었어요. 이래야 선생님도 지치지 않으시겠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너무 좋았죠.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래, 걱정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 말고 다른 친구들한테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뺑뺑이 돌아서 들린 거죠. 근데 들었는데 막 약간 그런 얘기였었어요. 이제 이 채널을 운영하는 건 너무 좋은 취지다. 하지만 인지도가 조금 부족해서 말의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너 옳다구나.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는데, 무슨 어떤 특정 커리어가 있는 사람만이, 혹은 무슨 어떤 이룩해놓은 업적이 되게 큰 사람들만이 이러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지금도 저는 굉장히 많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의견 중 하나가, 위대한 혁명가와 위대한 지도자는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과 잘 가르치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얘기인데, 실은 수많은 댄서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배틀에서 우승을 하고 유명해지면 잘 가르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꽤나 많은 학생들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제외하고 유명하다는 이유로 선생님을 많이 선택하기도 해요. 그래서 레슨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댄서들의 레슨을 보아왔지만, 굉장히 잘 가르치는 댄서들도 굉장히 많고, 못 가르친다라고 제가 단정 짓기엔 좀 어려워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더잘 가르치는 댄서들이 있어요. 그건 확실해요. 못 가르치고 잘 가르치고 문제를 떠나서, 가르치는 것이라는 동일선상에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잘 가르치는 사람이 꼭 배틀을 우승하거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댄서분들이 많은 거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수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본인 스스로가 이건 어떤가 저건 어떤가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시는 댄서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만이 좋은 선생님이고, 뭐 유명한 사람들만 말만 신빙성이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런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게 편하잖아. 그게 아주 편해. 좀 약간 바꿔서 이야기하면,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뭐 그런 거죠. 백종원의 음식이 영양가가 있을 것이다. 약간 뭐 그런 거랑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유명하고 맛있는 음식이 영양가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와 되게, 그렇죠. 히딩크도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죠. 다른 감독들도 다 그럴 거예요. 네. 차범근이 최고의 축구 감독이 아닌 것처럼.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축구 선수 시절에는 굉장히 활약을 하지 못했다가 지도자의 위치에 올랐을 때 굉장히 빛을 발하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인서울 대학을 나왔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잘, 물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더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꼭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유명한 댄서가 하는 말만이 정답이고, 유명한 댄서가 추천하는 음악이 굉장히 좋은 음악이고, 유명하지 않은 댄서들이 이야기하는 음악,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의견들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 혹은 잘 모르겠는데, 웃긴 게 유명한 댄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때서야 와 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 그런 경우 진짜 많이 봤었어요. 분명히 저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여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방향이 약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방향이 유명한 사람 혹은 고스펙인 사람이 하는 이야기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조금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굉장히 많은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정보의 바다 속에서 주변 언니 이야기, 뭐 주변의 형 이야기, 선배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맞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을 따르세요. 누가 이 얘기가 맞다더라 하니까 그 얘기를 졸졸졸 따라가고 누가 이 사람이 잘한다더라,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졸졸졸 따라가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요 맞는 얘기를 하면 맞구나 하고 끄덕이시면 돼요. 본인 스스로가 그 정도는 사리분별을 할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춤을 추었고요. 14년 동안 춤을 추면서 힙합 레슨을 들어본 게 정확히 3번이에요. MC고 형님의 수업을 한 번, 쥐학수 형님의 수업을 한 번, 그리고 헨리 링크의 수업을 한 번. 이렇게 수업 3번 듣고 전 지금까지 잘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자부심 있고요.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전 제가 가진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물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아, 이런 부분에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 맞아. 내가 이런 부분을 간과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부분을 들으면 돼요. 혹은, 뭐,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었어도, 아, 저 얘기는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 아닌 건 그냥 귀 흘려서 들으시면 돼요. 파부같이 철새들처럼, 이 사람이 이야기한다니까, 우와, 이 사람 얘기 다 맞아. 이 사람이 이야기한다니까, 우와, 이 사람 얘기가 다 맞아. 이런 식으로 쓸려 다니시면, 절대로 춤을 잘출 수가 없어요. 네, 확신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확실해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배틀에서 우승을 하지 않았다고, 제가 배틀에서 우승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 댄서는 웨이브를 되게 잘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신빙성이 없어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어? 맞아! 라고 생각이 되면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닌데? 내 웨이브의 기준에서는 많이, 저거는 되게 잘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린 생각이 다른 거죠. 누구 하나 틀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채널을 이야기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춤을 많이 추신 분들이든 조금 춘 사람이든 누군가한테 듣고 누군가에게 변화가 생기고 누군가가 도움이 됐다면 저는 그걸로 된 거예요. 춤을 처음 추는 친구들은 제 이야기가 엄청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는 뭐 굳이 뭐 나는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 부분은 안 듣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굳이 와가지고 악플을 달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생각이 다른 건데. 근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약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보같이 유명한 댄서가 하는 이야기니까 이 얘기가 맞고 되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엄마가 하는 얘기니까 엄마는 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시고 바보 같은 판단 내리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단점을 못 찾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공감이 안 되면 지나가시면 돼요. 나는 공감이 안 돼. 그럼 지나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정리를 해볼게요. 이야기가 되게 길어졌지만,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서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자, 유명한 댄서가 하는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 반대로, 안 유명한 댄서가 하는 이야기는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 이렇게 인생을 접근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컨텐츠를 계속 올릴 거고요. 뭐, 제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제가 소개하는 음악이 안 좋은 음악인가? 그건 아니란 얘기죠. 예. 네. 아무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리한 댄스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리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뭐, 다른 생각, 다른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뭐, 무의미한 무슨 느닷없는 댓글 말고,
뭐, 근데 저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생각에선 좀 다른 부분이 있네요 라고 다뤄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수 있죠. 얼마나 즐겁습니까?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근데 저는 틀리고 맞음 혹은 뭐 가치가 있고 없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컨텐츠들을 제가 올리도록 할 테니까 좋으시면 계속 구독을 하시고 계속 보시면 돼요. 즐거운 댄스 생활, 즐거운 인생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